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지 질문 많이 주셨고요. 지금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점에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 제목 자체가 조금 자극적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미 반도체 HBM 미국 수요 예상, 이를 토대로 20만 원 간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 HBM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고성능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215억 규모의 추가 수주가 진행되었는데, 이 한미 반도체 주력 제품인 TC 본더, 이 TC 본더가 위에 제목에서 나왔던 HBM 고성능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는 215억 규모의 매출 규모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보시게 된다면 TSMC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서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기업이 미국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이를 토대로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의 핵심적인 고객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고객사를 통해서 한미 반도체가 미국에 앞으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미국에 안정적인 공급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글로벌적인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상승이 대세 상승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높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1월 29일 제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스윙 종목, 이미 매수를 6만 원 이하에 진행해서 1차적으로 목표가 10만 원까지 잡고요. 1차 목표가 도달 시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저희가 이 1월 29일 제가 문자 드린 이후로 6만 원 이하의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한 기간이 길게 있었고요. 10만 원, 이번 3월 초에 도달한 이후에 이 9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50%를 다시 한번 매수하려고 했는데, 9만 원 가격을 주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0% 물량을 약7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이50% 물량을 아직도 90% 넘게 수익을 내면서 홀딩 중이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2분기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5월까지 진행될 계약 수주들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4월 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별 추정치를 모두 취합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한 세력들의 물량들이 아직까지 전혀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다는 부분 제가 모두 확인해서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수주 일정이나 공시 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고 홀딩을 하시면 되는지,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고 눌림을 주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가 어디서 가능한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린 스윙 종목들, 이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스윙 종목 혹은 단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둘다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 오늘도 3,000당 제약과 센지랩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는데, 3,000당 제약을 보시게 된다면 어제 강한 상한가 이후에 당뇨 치료제를 미국에 독점으로 계약했다는 이슈, 이 재료를 토대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장중에 갭을 띄우고 시작했지만 2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센지랩 마찬가지로 오늘 장전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합작을 해서 AI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과 함께 합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면서 한미 반도체처럼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스윙 종목도 한미 반도체 제외하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